내 양쪽 팔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손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커킹하고 힌지만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으면 헤드를 집어던질 수 있고 힘을 뺄 수 있어요. 그리고 궤도는 정확하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클럽 아이언 잡아도 되고 드라이버 잡아도 되고 뭐 짧은 거 잡아도 되고 웨지 잡아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저 믿고 매일 100개씩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골프의 모든 문제점이 사라집니다. 백스윙 7, 8, 9, 10, 빵!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치신다면 내려오세요. 바로 유지돼요. 안녕하세요. 마크림 프로입니다. 제가 저번에 챕터 1, 2, 3, 4 지금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이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라이버 가요. 잠깐 복습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수직 낙하를 했을 때 여기까지 그냥 유지가 돼야 돼. 딱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근육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엎어치고 여기서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근력이 없으면은 골프를 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주구장창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라 말씀드렸잖아요. 빡 내려. 허리 높이 했을 때 이게 수평, 헤드 똑바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단순하지만 진짜 극한으로 어려운 게 있을 거다. 옆에서 보면 요동작, 요동작이 어려울 거다. 낯서. 헤드가 앞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일 거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작만 고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작이 왜든 보세요. 이렇게 와서 헤드가 아직 뒤에 있죠. 여기 뒤에 와서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요렇게. 오늘 제가 왜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냐면 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 우드하고 유틸리티는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도 똑같아요. 모든 스윙은 동일하지만 클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틀린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하는 방법 여기서 세게 치지 않을 거예요. 이 포지션을 만들어야 돼. 정면을 봐도 이 포지션. 그러니까 머리 오른쪽에 놓고 이 포지션을 그냥 왔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다. 다 엎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들었다가 딱 내려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들었다가 내렸을 때 이 동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정말 천천히 정말 천천히 벽 같은 데 가면 여기를 때릴 거다. 여기를. 왜? 풀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이 동작 저는요 실질적으로 레슨을 해도 이걸 숙제로 엄청 많이 드려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레슨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정말 많이 제가 알려드려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하세요. 아, 들었죠? 요 부분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헤드를 봐야 돼. 헤드를 봐서 천천히 오는 거 보세요. 이게 무조건 돼야 돼. 여기서 어떻게 치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왼손을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세우면서 몸을 세워라. 여기까지는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클럽 아이언 잡아도 되고 드라이버 잡아도 되고 뭐 짧은 거 잡아도 되고 웨지 잡아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저 믿고 매일 100개씩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골프의 모든 문제점이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스윙은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돼. 하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이 여기가 맞아야 여기서 손목을 풀고 헤드를 던지면서 때릴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근력이 없는 거야. 어떤 근력? 이거 못해요 여러분. 이런 동작 같은 경우는 프로들은 배우지 않아도 한다. 이게 제 영업비밀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프로 선수들의 중계방송이나 시합을 봤을 때 외그리라는 동작을 하지. 기본적으로 외그리라는 걸 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갖냐면 거의 이런 느낌을 가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비밀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양쪽 팔은 그대로 있어. 그리고 손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커킹하고 힌징만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으면 헤드를 집어던질 수 있고 힘을 뺄 수 있어. 그리고 궤도는 정확하게 내려올 수가 있어. 하지만 제가 이걸 시키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돼요. 이거 일단 밑으로 나가.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속는셈 치고 연습장 가서 어떻게 연습하냐. 제가 치는 거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들었죠? 어딜 세요? 손은 이게 밀리는 게 아니야. 밀리는 게 아니에요. 밀리지 말고 제자리에서 꺾어. 그럼 팔 그대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손목으로만 이렇게 쳐. 손목으로만. 그 대신 딱 쳐서 이렇게 됐어요. 딱 이렇게 쳐도 되지만 내가 약간 왼손을 이렇게 피면서 살짝 나가죠. 왼손하고 오른손이 살짝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냐. 이것도 그냥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기준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어디까지 나가냐? 들었어요. 여기서 폈어요. 피면서 어디까지? 딱 여기. 왼쪽 골반 여기. 왼쪽 허벅지 바깥쪽. 오른손이 여기. 딱. 그러면 왼손 요만큼 나갔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펴져 있는 거. 그러면서 무릎도 살짝 텐션 주면서 딱 요 정도. 그럼 여기 딱이잖아. 왼쪽 허벅지 바깥쪽 여기까지만 나가는 거야. 정면에서 보면 제자리,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 제자리예요. 여기서 이것만 꺾어. 펴. 끊어서. 1번, 2번, 3번. 여기까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끊어서 연습하세요. 끊어서. 누가 못하겠어?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극한으로 어려워요. 진짜 하루에 100개씩 딱 3일 정도만 3일도 아니야. 이틀에서 3일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헤드를 던지는 타이밍 그리고 임팩트 때 손의 힘을 약간 던지면서 약간 이렇게 뿌려주는 타이밍. 그냥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사람마다 타이밍과 리듬과 템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에 맞는 템포와 타이밍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로, 되게 전문적인 말로 제가 유식하게 보이면서 그렇게 레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고 어려웠다니까.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넘어가면 그걸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보세요. 자, 1번 제자리예요. 손목만 꺾고 그냥 수평으로 하죠.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주구장창 평생 죽을 때까지. 골프를 잘 치는 어느 순간까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왜? 사람마다 유연성, 근력, 운동신경 그리고 습득력이 다르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돼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동작이 이어져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골프를. 그래서 잘 보세요. 수직 낙하를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드라이버를 빵빵 세게 잘 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를 들었어요. 자, 이걸 폈어요. 여기까지. 제자리 폈어요. 여기까지. 그 이제 왼손 허벅지가 왼쪽 바깥쪽까지. 이거를 무거워요. 거꾸로 해. 하나, 둘, 하나. 보세요. 여기에요. 그럼 제자리 있죠? 손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이 상태에서 땅. 자, 여기 들었어요. 하나, 여기서 땅. 여기 왼쪽 허벅지까지. 임팩트백을 치는 그런 연습을 우린 많이 하잖아. 그럼 제가 임팩트백이 있다고 생각하고 칠게요. 보세요. 오른손 한 손을 쳐요.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우리는 두 손을 잡으면 골프를 이렇게 치는 거야. 왜? 낮고 길게 아크가 커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파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래야지 중심이 더 잘 잡히고 이렇게 쳐야지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뿌리고 싶을 때 뿌린단 말이야. 잘 보세요. 이렇게 때리잖아. 한 손씩. 그럼 한 손씩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50만 특징으로 알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검지 스윙 있죠. 날로 잡고. 검지 날. 이 스윙. 그러면 한 손씩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 두 손씩 하면 너무 어렵죠. 오른손. 검지 날. 여기서, 아래서. 이걸 붙여놓고 팔. 검지 날. 그럼 요 동작이에요. 그리고 왼손. 검지 날. 그러면 왼손도 보세요. 제가 움직이는 양이 이렇게 치지 않아. 하나 둘 이렇게 돼야지 헤드를 던지고 털고 되지. 자, 하나 둘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른손도 검지날. 그래서 검지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거지. 검지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야. 그 동작을 했을 때 어떠한 동작이 좋아지냐. 임팩트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 때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만에 지나가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는데도 몸에서 그냥 반응을 해서 헤드를 그냥 알아서 집어 던져요. 제가 장담할게요. 100개씩 3일만 하세요.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입니다. 진짜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아마추어의 스윙을 미친 듯이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했어.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칠 때 갑자기 빵! 이 정도는 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쳤어요. 뭐 헤드를 이렇게 쳤어요. 뭐 더 이걸 했어요. 뭐 이걸 뭐 체중 이동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렇게 쳤잖아. 이렇게? 이렇게 쳐야지 중심을 잡아놓고 내가 치고 돌지, 이렇게.
그래야 내가 순간적으로 들어서 치고 도는 거 이렇게 한 250 가거든 이렇게 치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동작을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고 내가 왜 안 되는지 프로토처럼 왜 나는 헤드를 던지지 못하지 왜 힘을 못 빼지 이게 아니라 그런 근력과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헤드를 던질 수가 없고 힘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 동작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싱글 이상 칩니다.